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. 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체코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.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. 두 달 만에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.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파벨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나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Ale jsme připraveni i v nejhorším případě na variantu, že by k ní dojít nemuselo. Ale jak říkám, ta pravděpodobnost je velice malá. 두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분야,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는 물론 바이오와 디지털,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.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.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까지 방문 첫날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에 이어 원전 설비 생산 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. 체코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.